1973년 윤필용 사건이 발생한 후 손영길 중장 자리에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이 되었습니다. 1979년 11월 16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장태환 장군을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하였으며 불과 한 달 뒤 12.12 사태가 터지자 신군부에 맞섰으나 수경사 핵심 직속 부하들이 합수부 측에 가담하여 전세를 뒤집기에 역부족이었으며 패하고 난 뒤 강제 예편되며 2년간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후일 2000년 3월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배치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작전을 개시하자. 회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당신들 마음대로 먹고 먹자 살면 먹자 마음대로 왔어. 다만 한 가지, 내 부하들한테 손대지 마소. 걔네들은 내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니까. 뭐라고? 야 이놈들아, 이거 뭐하는 짓들이야? 쏘려면 나를 쏴! 이 장군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누구 명령이야? 전두환의 명령이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좋아! 전두환한테 가자! 무장해제부터 시키겠습니다. 예의를 지켜, 이놈아!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 나는 장군이야! 저기 장군에게도 까끗한 예우가 있는데 어디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한두비, 육군의 장군들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여기 연금 시켜놔. 알겠습니다. 갑시다. 기다려! 장태환. 회장의 책임을 지고 물러갑니다. 건성하시소.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